지금. 자, 알약 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 먹일 네 금붕어들이고요. 붕어는 항상 전 자루에서 사와요. 아, 근데 언제나 뭐 포장 잘 되고 전부 살아서 왔고요. 50마리 한번 바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맛댐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된 금붕어들이고 바로 풀어볼게요. 자, 금붕어를 막 풀었습니다. 이제 금붕어들 했던 재앙이 지금 얘 하나 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얘도 하나 물고 있고 지금 얘는 멍청하지 않나? 먹고 이제 엄청 먹힐 겁니다. 얘도 이제 슬슬 시동되기 시간이야. 하나 딱 물어주고 얘도 지금 뭐 잡고 싶은데 얘들이 뭐 생각보다 사냥을 진짜 못해요. 금붕어들이 멍청해서 먹히는 거지 얘들이 사냥은 진짜 못하거든요. 얘는 한번 실패했나 봅니다. 얘도 물고 있고 얘도 물고 있고 총 4마리가 있거든요 얘들이. 금붕어 막 날아다니네요. 금붕어가 이렇게 막 많이 사도 요새는 양어장이 잘 돼서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용으로 가끔씩 먹이고 있고요. 특식 삼아서 가끔씩 이 물개구리들은 사료도 잘 먹는데 한 번씩 사료를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은 물고기를 넣어줍니다. 걔들이 좀 도태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보시면은 계속 저렇게 사냥 시도는 합니다. 하고 지들끼리 이렇게 물기도 해요. 그런데 금방 놔주고요. 애들이 사냥을 진짜 못해요. 이렇게 계속 노려요. 노리는데 사냥 진짜 못해가지고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물고기가 많으니까 하나씩 얻어 걸리는 식이거든요. 시도해도 다 실패합니다. 물고기가 많으니까 얻어 걸리는 거지 나중에서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저렇게 계속 시도하는데 이번엔 물었구나. 물고기 반, 물 반, 고기 반이니까 잡지? 야생에선 얘들 진짜 뭐 먹고 살지? 사냥을 진짜 못합니다. 지금 얘, 저게 딱 사냥 자세예요. 지금 이 자세 있잖아요. 딱 사냥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준비 단계예요. 먹히겠는데, 얘? 애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멍청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물어주네요. 풀면 이건 뭐 바로 먹겠고 그래서 이렇게 전경을 딱 찍어보면은 은근 물고기들이 많아서 보기도 예쁘고 개구리들은 신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먹이다 보면은 애들 사냥 솜씨도 늘어나고 좋은 것 같아요. 맨날 사료만 먹이면은 애들 막 몸도 둔해지고 멍청해지고 그러거든요. 이게 완전 사냥제도 잡고 있다. 근데 멍청해서 못 잡아요. 갑자기 확 돌진 않는데 솜씨가 진짜 안 좋아요. 사냥 솜씨가. 얘는 밥 먹다 말고 올라와서 숨 쉬고 저러다 갑자기 또 우는 애들도 있어요. 꽉 꽉 거리면서 다시 가면서 자 이 녀석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뭔가 하지 못해요. 아 뭔가 삼키고 있구나. 똑같이 비장한 표정. 오 말하는 순간 얘가 또 멍청한 얘가 잡았습니다. 이거 놓칠 느낌인데요? 이렇게 꼬리 쪽 밀면은 놓치기가 쉽거든요. 저렇게
멍청합니다. 물감 제대로 물어야 되는데 이거 지 입맛 다시는 표정 보여요? 지 손가락 물면서? 손가락 물고 있잖아요 지금. 귀엽습니다. 실 개구리들끼리도 툭툭 치고 뭐 지나간 그냥 다 쳐봅니다. 제 손이 지나가도 툭툭 쳐봐요.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습니다. 아 이게 수중 카메라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방금 오 말하기가 무섭게 하나 또 물어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먹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진짜로. 지금 예전에 좀 배가 부른 상태인가 좀 먹는 게 시원찮긴 한데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배가 부르다 가정했을 때 1시간이면 다 먹습니다. 30분에서 1시간이면 다 먹습니다. 이거 옆에 저 갈치 같은 애도 은근 금붕어 잘 먹고. 구조를 조금 바꿔줬습니다. 이제야 애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네요. 지금 네 마리가 한 뷰에 다 잡혔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화제 프로입니다. 오, 웬일이지? 물러나네요. 겁을 먹었나 봅니다. 지금 여과기를 뒤로 빼내면서 여과기에서 좀 불순물들이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다시 빨아들이면 되니까. 자,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물개구리들 실제 사이즈가 체감이 잘 안 되시죠? 닭가슴살 한 마리 보여드릴게요. 성인 남성의 손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대충 한 이 정도입니다. 거의 다 큰 애들이고요. 이게 버즈프로기 막 사납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얘들은 사실 순한 종류입니다. 되게 순해요. 그죠? 근데 은근 겁은 있어요. 얘들 표정 봐봐. 진짜 하나같이 멍청한 표정으로. 저게 나름 제대로 된 진지한 표정입니다. 이게 애들이 슬슬 배가 불렀나 봅니다. 잘 안 먹네요. 보통 상태면 이거 진짜 30분도 안 돼서 다 없어질 텐데 아 이게 조형물 빼고 막 조명 켜고 이래서 겁을 먹었는지 평소만큼 안 먹고 또 얼마 전에 애들 붕어 한 바구니 또 먹였었기 때문에 배가 별로 안 고플 수도 있고. 올라갑니다. 물개구리인데 수영을 잘 못해요. 왜 물개구리인지 모르겠어. 물개구리인데 수영을 진짜 못해요. 자 일단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